요즘처럼 센치해지는 가을에 기분 전환하면 바로 내일이잖아요. 근데 매번 샵 가서 받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직접 하기에는 저는 너무 똥손이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제품을 제가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인 요 대싱 디바, 또 하나는 바로 핫도 핫도인데요. 이거 요즘에 엄청 핫하죠?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찰떡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구성품은요, 프랩패드, 우드스틱, 그리고 여분의 네일팁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듯이 손톱 팁 모양으로 생겨서 이거를 그대로 손톱에 갖다 붙이면 되는 제품이고요.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손톱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투명하게 다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너무 손톱에 딱 맞는 것보다는 양옆에 살이 조금 남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붙이실 때 중간에 공기가 생기지 않게 큐티클 방향부터 쫙 붙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팁보다 손톱이 기신 분들은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이거를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샵에서 받았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이 되게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핫도핫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대싱 디바랑은 다르게 그대로 이제 손톱에 갖다 붙이면 되는 제품인데요.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네일 스티커랑 파일이 들어있어요. 대싱 디바랑 다르게 따로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직접 계속 손에 대보고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붙일 때 스티커가 울지 않게 이렇게 쭉 밀면서 깔끔하게 붙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는 부분은 아래로 90도로 완전히 꺾어서 이렇게 비비지 말고 한 방향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잘 벗겨지실 수 있어요. 계속 파일로 갈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약간 혼자서 하기에는 약간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핫도핫도로도 열 손가락 끝!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스티커다 보니까 다른 일반 젤 네일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티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다가 팝코트를 발라주면 조금 더 볼륨감이 생겨서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솔직히 네일샵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하는 건데 과연 유지력이 샵만큼 오래 갈지 저도 궁금한데요. 짠! 오른손엔 대싱 디바, 그리고 왼손에는 핫도핫도 양손에 각각 해봤는데요. 뷰를 까보면서 얼마나 이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도 안 뜯기고 있어요. 이렇게 단단한 오렌지도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까지는데요. 오렌지를 깠는데도 대싱 디바도 그렇고 핫도핫도도 그렇고 아직까지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이번에는 끈적끈적한 액체 괴물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게 근데 엄청 끈적끈적해가지고 손톱에 엄청 낄 것 같은데. 빼졌어요.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대싱 디바보다 약간 핫도핫도가 처음에 붙일 때는 접착력이 없는 느낌이어서 좀 잘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쓰다 보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대싱 디바는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네일 샵에서 받은 것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이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끈적끈적한 액체 괴물에서는 살아남지 못한 점이 살짝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핫도핫도는 이게 스티커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얇게 발려가지고 뭔가 붙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디자인도 되게 다양해서 각자 취향대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이걸 붙이고 나서 파일로 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저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진짜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름신각!